프랑스 파리에서 전기 킥보드 대여 사업이 세계 최초로 금지됩니다. 각종 외신에 따르면 파리시가 최근 20개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 지속 여부 투표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시민이 반대표를 낸 것인데요. 과도하게 비싼 요금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이 가장 큰 이유로 파리시는 라인, 도트, 티어 모빌리티 등 올해 8월 만료되는 도심 내 킥보드 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파리는 유럽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도시가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투표 결과에 주요 스쿠터 회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권자 130만 명 가운데 단 7.5%에 불과하는 참여율 등을 언급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